나 이거 안돼. 재생하면 안될것 같아. 그냥 이대로 볼게요. 와, 아니 근데 와, 내 이거를 못 버틴단 말이야? 이거를 못 버티네? 손님이 4877명. 카미님 PC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? 와, 아니 프레임이 안 나와. 손님 좀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. 아까 2600명까지는 거기도 버티긴 했는데 한 2000명대로 내려와야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? 아니, 아니 뭐야 이거. 이거 너무 불안해. 이거 잘못하다가 튕길 것 같아 느낌이. 그냥 가만히 냅둘게. 진짜 PC를 새로 하나 구매를 해야 되겠네요. 뭐 50% 이상이 창작마당이라고는 하셨는데, 어 근데 이거 되게 깔끔하다. 메트로? 뭐야 지하철이 있네? 와일드 웨스트. 이거 만든 거예요. 이것도 창작마당인가요 혹시? 이렇게 들어오면은 약간 단조로운 느낌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잘 어울리는 느낌? 이렇게 돼 있는 거 실제 그거 같다. 실제 공원이나 이런 것처럼 실제 있을 것 같아. 대기실 있는 쪽에 대기줄에 이렇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. 요거 느낌 좋다. 야, 요거 비 올 때는 좀 좋지 않겠지만 날씨 좋을 때 뻥뻥 뚫려 있는 느낌이 또 시원시원하고 가운데 창문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좋아. 시원시원하고 뻥 뚫려 있는 느낌이 좋고 이제 구름도 볼 수 있잖아. 예전에 봤던 거랑 느낌 완전 달라졌다 진짜. 뭐가 많이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. 와, 만드셨나요? 가져오셨나요? 아 이거 집 너무 이쁜데? 온실도 있네? 온실 속 피자라. 아 집이랑 건축은 창작이에요? 이거는 직원 시설들인 것 같은데? 사육사 지역까지도 이렇게 이쁘게 꾸며져 있다고? 그냥 일반적이면 이렇게 그냥 나무바닥만 할 텐데 요런 문양이 들어있는 걸로 해놓으니까 포인트 있어서 되게 좋다. 화로? 고기 오지게 올려갖고 구워먹고 싶네. 등반기구가 있는 거 보니까 원숭인가요? No. 뭐야? 모래고양이. 이렇게 높은 곳을 좋아해요? 아 근데 고양이라서 그럴 수 있겠다. 아쉽게도 요 녀석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. 요 집도 이쁘다. 야, 요 집 이쁘네 이거. 허사비. 뭔가 휴양지에서 볼 법한 그런 열대 야자가 좀 보이네요. 근데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려. 사막이라 온도가 43도인데 이런 온실이 어떤 느낌일까? 오히려 이 안에가 좀 더 시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지? 아니 밖에 온도가 43도야 미친 거 아니야? 여기는 홍학서식지네요. 와, 우와, 실제 있을 것 같은 서식지처럼 되게 깔끔하게 잘 돼있다. 물 웅덩이도 깊이도 괜찮고 발목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올라오는 그 정도 깊이? 여긴 뭐예요? 와, 오, 이? 와, 와, 뭐야? 와, 미쳤다. 이거 뭐야? 도넛, 핫도그 뭐야 이거? 와, 너무 귀엽게 잘 만들었다. 아니 심지어 이 핫도그랑 이미지가 똑같아. 이 건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? 이 건물은 만드신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이 나무 이거 저는 잘 안 쓰는 재질이었거든요. 야, 이거를 이렇게 쓰니까 또 이쁘네. 그때 나한테 보여줬던 그 스크린샷 히포. 그게 여기구나. 그냥 일반 평지로 돼 있는 평평한 곳인 줄 알았더니 계단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와, 느낌이 너무 좋다 이거. 아 여기가 하마 그거구나. 와, 여기 하마 잠수해서 가는 거 보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? 와, 이거를 서식지랑 연결을 시켰네.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거? 이렇게 해놓으니까 실제 동물원 그거 같아. 캥거루 카미님, 뭔가 너무 대비되지 않아요? 하마 서식지랑 캥거루 서식지랑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심한 것 같은데요? 아니 너무 정성과 애정이 쏟아져 있는 하마 서식지하고는 다르게. 네,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. 아 이거 그때 나한테 제출했던 그거구나. 요건 알지. 요거 기억나지. 뭐야 이거 뭐 혹시 클럽인가요? 와, 이게 뭐야. 밭도 이렇게 일부러 파놨어. 요런 디테일. 와, 이거 뭐야? 이거 부들인가요? 아, 부들이지. 이거를 이렇게 많이 심어놓으니까 제가 들어오기가 힘들죠. 와, 빨간 건물. 이거 제 거 키즈팜에 있는 그 농장 건물이랑 비슷하네요. 와, 이거 안 뜨겁나요? 43도의 태양빛을. 이거 애들 불타는 거 아니야 이거? 어디에 에어컨이 있을까요? 에어컨 점검 났습니다. 아 이거 이거 에어컨 있구나. 그럼 여기 온도가 어떻게 되지?
에어컨 빵빵이라면서요. 빨간색인데요 다? 그냥 적정 온도를 맞춰준 거다. 이거 너무 좋아. 애들 놀이터 같아. 돌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 이렇게 밟고 딛고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. 아 이런 것도 느낌 좋다. 건물 생활관 건물 같은 느낌도 좀 나긴 하는데, 아니 여기 색깔이랑 붉은색 벽돌이 잘 어울리네. 또 쌍봉낙타가 여기 있습니다. 쌍봉낙타, 여기도 쌍봉낙타 서식지인가요? 아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거구나. 아 여기 기억난다. 뭔가 일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. 이제 직원 건물 복지가 좋네요. 건물도 복지에 들어가나. 근데 뭔가 평범한 것 같은데도 되게 있어 보이네. 아 이걸 이렇게 꽂아놔니까 파인애플 열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네. 와 수박 열린 거. 와 이 덩쿨이랑 이 수박이랑 이렇게 해놓으니까 와 이게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생각을 못했었다. 여기는 뭔가 좀 빈약해 보여요. 여기 뭐죠? 1층에서 보는 게 있고 2층으로 올라가서 보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? 수달. 근데 이거 예전에 본 거 같지 왜? 근데 여기 이거 좀 다듬고 구조 조금 바꿔주면은 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부수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요번에 나온 돼지.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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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요런 물결무늬 철제로 되어 있는 요런 거, 요런 거 좋아. 요런 거 아 여기 이거 좋다. 아 여기는 야생 당나귀. 근데 아직까지 하마랑 견줄 수 있는 서식지는 없다고 한다. 하마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다. 완전히 카이만이구나. 지하로 들어가는 높이가 있는, 밑에서 봤을 때는 높이가 있는 요런 서식지도 좋죠. 뭔가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볼 때 더 시야가 넓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? 요런 거 실제 동물원 기린 서식지 있더라고. 얼룩말이랑 그 다음에 타조 기린 같이 합사를 시키면 풍부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애들로 해놨네요 다. 와 바다하고 서식지 엄청 크네. 그리고 요거가 나와서 바다악어를 진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잖아.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 바다악어를. 프레임만 잘라면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. 에? 왜 막혀있지? 아 다른 거구나. 아메리카 엘리게이터. 야 역시 펭귄은 물량이지. 오 요거 너무 좋다. 와 이거 너무 좋다. 이거 이것도 이쁘다. 이 안에 아주 그냥 무슨 정모인가요 혹시? 예전에 내가 만들었던 동물원에 펭귄 번식 겁나 해가지고 얼마 몇 마리였지? 한 300마리 됐었던가? 기프샵이라고요? 샵을 저 샵으로 표현한 거구나. 센스 있는데요 이거? 거의 이 정도면 허물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건물인데? 바닥 안 부서지나요? 와 무슨 홀도 있어. 야 촛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무조건이지. 예 모래 색깔이 이렇게 흑색 요런 곳에 하늘색으로 있으니까 튀어 보인다. 그래서 뭔가 여기서 사진 찍어도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은? 요 바위 요 기다란 바위 갖다가 지금 세워서 만든 거 같은데 잘 쌓아놨다. 이거 농장이랑 요 건초더미 이거 아프리카 요거는 잘 어울리네. 아프리카 물소죠 이거.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변 건물들이랑 풍경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네. 에? 우와 뭐야 메이즈인데? 메이즈 형식에다가 여기 뭐 성점이랑 이런 것도 좀 같이 있고 총 25마리? 25마리 정도면 괜찮지. 아? 800마리였었다고요? 800마리였는데 이거 25마리까지 줄인 거야? 북섬 갈색 키위샘. 진짜 무슨 키위들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것 같은 미니미니한 요런 키위새 서식지. 아 좋다. 시골 농장이 이렇게 바뀌었을 줄이야. 자, 잘 봤습니다. 와.